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번에 소개해줄 영상은 뭐냐면 겨울방학 학습 방법이에요. 우리 예비고1, 예비고2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고 과연 내가 겨울방학 때에 무엇을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의식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또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지에 따라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여러분의 수학 성적을 좌우하는,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간혹가다 그 현장 강의하는 학생들 혹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겨울방학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중간고사, 그 이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의 성적이 정말 크게 좌우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주신 선물을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혹시 알아요? 운동하는 사람, 선생님 옛날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방학 시즌 때 이때 무얼 하냐면 합숙이라는 훈련이에요. 합숙이 뭐냐면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지. 먹고 자고 훈련하고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서 그 기간에 뭐 하는 거냐면 정말 기본기를 철저하게 다지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그 이후에 있을 시합이나 경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방학 같은 좀 시간이 널널하고 많을 때 합숙한다고 보는 거야. 집중하는 거죠. 그 시간에 공부에 대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부족한 기본기를 다시 잡고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내어서 보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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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과연 1학년, 2학년들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의식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다음 가면 겨울방학 때 목표입니다.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올바른 수학 공부의 습관을 길러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올바른 수학 공부가 뭐냐라는 거지. 우리 예비고1에서 중3, 다시 중3에서 예비고1 넘어오는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안 먹혀요. 왜 안 먹힌지 알아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수학 공부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개념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로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개념 학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소홀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면 수학에서 개념은 문제를 푼다는 의미가 아니야. 수학에서 제시되어 있는 혹은 선생님 강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제시되는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학습해야 되냐면 설명할 수 있을 때, 선생님 공부 방법에서 얘기하잖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A4용지 쓰면서 복습해야 돼요. 쓰면서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된다고. 그게 올바른 학습법이에요. 올바른 개념이에요. 그 올바른 개념이 정립됐을 때 문제를 풀고 자시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문제만 풀어가는 그런 습관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개념 없이 문제만 풀어간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좀 알 것 같은데요. 그냥 문제만 푼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문제, 모의고사 4점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3학년들 되면 특히 공감할 거예요. 3학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문제만 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돼. 개념 공부 다시 해라고 할 거예요. 그만큼 개념 학습이 중요하며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만 풀어가는 습관 철저하게 금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권의 책을 한 번 쭉 풀어. 진도에 맞춰서 풀잖아요. 그러면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틀린 거는 대개 이런단 말이야. 틀리면 학생들이 답지 보고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안 봐요. 오답 정리하는 이유도 뭐야?
오답정리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틀린 문제를 다시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거기서 핵심은 다시 보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의 문제집에서 틀린 게 발생하고요. 여러분이 좀 아 이거 좀 애매했는데 라고 했었던 그런 걸 표시해 둔 다음 한 권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틀린 거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책을 넘어가시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적어도 세 번은 무슨 뜻이냐면 뭐 위주로? 그렇죠. 틀린 것 위주로. 틀린 것 위주로 다시 보시고 애매했던 것 위주로 다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보고 그 다음 세 번째 봤을 때 과연 내가 그때 제대로 봤는지. 그래서 적어도 한 권의 책은 세 번 정도 학습하셔야 돼. 세 번 정도 풀어가고 이 문제에서 쓰였던 개념들 이런 거 위주로 복습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쓰였던 개념은 무엇이고 내가 왜 여기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틀렸는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잡아가야 돼. 그런 걸 세 번 정도 봐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진가를 아는 거예요. 이 문제에 담기는 의미를 아는 거야. 근데 그 의미를 알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있는 상태로 지금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셔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선행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세 가지 목표예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올바른 수학 공부의 습관. 두 번째, 겨울방학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 자, 쉬운 문제는 개념학습하면 맞춥니다. 그냥 배우면 맞춰요. 누구한테나 들어도 맞춰요. 3점짜리 모의고사 3점짜리. 그런 건 맞춘단 말이야. 근데 4점짜리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는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무엇이 어떤 개념이 쓰일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고력은 급속도로 늘지 않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과 동시에 이 문제를 옳게 내가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그러면 사고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첫 번째, 선행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주구장창 선행만 해서 계속 진도만 빼시면은 그냥 얕게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배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그냥 개념만 배우면. 그래서 선행만 했다고 해서 아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지. 절대 아니라니까. 그냥 일부분의 문제만 풀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행만 하지 말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언가가 뭐냐. 여러분 문제집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문제집 속에서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거기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뭐 하시냐면 10분 정도 고민하셔야 돼요. 자, 쉬운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배우면 맞춰. 그런 건 맞춰야 돼. 그런 거 모르는 건 배우면 맞추기 때문에 개념학습 하시면 다시 하시면 맞출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개념을 알아. 그치만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돼. 몇 분 정도? 길게 그냥 10분 정도 딱 잡읍시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뭐 20분, 30분도 좋다고 하지만 물론 좋은데 해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10분으로 제안할게요. 10분 정도 천천히 고민해 본 다음 써보고 한번 전개를 해. 다 전개도 해보고 어디가 틀렸지 이렇게 고민해 보는 습관. 그러다가 정 안 되면 해설지를 보는 거죠. 해설지를 보든 선생님께 질문을 하든 아 근데 질문도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내가 이 문제 몰라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안해 주겠죠. 너가 생각한 이 부분이 잘못됐어. 여기선 이런 사고가 아니라 이런 사고를 해야 돼. 이 개념은 여기서 쓰이는 거야. 이런 제시를 해주겠지. 그때 올바른 방향성이 잡히면서 사고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해설지도 똑같아. 해설지도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끄덕이는 게 아니라 보고 여기서 이 해설지는 왜 그 다음을 이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 왜 이렇게 넘어갔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정말 중요해요.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여기는 왜 이렇게 넘어갔죠? 왜 이렇게 가지? 해설지는 왜 그런 걸 생각할까? 방학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들, 논리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최종적으로는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 때 세 번 이상 풀랬죠. 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여기서 이렇게 가지. 왜냐하면 이래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사고력이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안 돼 있으신 분들 사고력이 안 잡힌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시는 것 거치셔야 수학적 사고력이 키워지고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을 이번 방학 때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선행만 하시면 분명히 3학년 돼서 후회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후회하는 인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세 번째. 그래서 선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선행은 등급에 맞춰서 해야지. 5등급짜리가 무슨 예비고1인데 5등급이야. 예비고2로 합시다. 고2인데 5등급이야. 근데 막 수원 보고 수투 보고 막 미적분 보고 미친 겁니다. 그런 선행을 하시면 안 돼요. 등급에 맞춰서 선행을 하시고요. 등급이 낮으면은 그에 따른 전에 거 복습하셔야죠. 안 돼 있는 걸 다시 공부하셔야죠.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이미 기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참고할 만하게 선생님이 등급별로 좀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비고 1학생들이에요. 예비고 1학생들은 먼저 선행은 수학상 하세요. 수학상을 선행하시면서 문제집 기본 개념 교재랑 문제풀이 교재들 있죠. 시중 참고서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상을 선행하세요. 선행을 쭉 하세요. 그 다음에 수원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수하로 넘어가지 마시고 먼저 심화를 하셔야 돼요. 심화는 왜 한다 지금? 사고력 기르기 위해서. 이건 사고력의 증가를 위해서 겨울방학이니까 해야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 아, 요거는 지금 단어는 잠깐 단어는 하지 말고 심화학습. 어려운 문제집 있죠. 어려운 문제집. 고난도 문제집이나 우리 모의고사 기출들 있죠. 모의고사 기출. 근데 선생님은 모의고사 기출을 더 선호해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문제집이든 좋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선행했던 것을 다시 고민하는 습관. 들이시고 그 다음 수학하로 가세요. 수학하 또 선행 또 진도 나가세요. 수학상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학하도 한 다음에 수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심화하셔야 된다고. 특히 이 두 단원은 어디 단원이야? 이건 수학하예요. 팀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필수 단원을 사고 심화학습해야 되는 그 단원. 수학하에 보시면 함수랑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심화 안 하시면 안 돼요. 문제집에 있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안 돼. 왜냐? 왜냐? 우리 이 다음에 배우는 것이 수학1, 수학2, 미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기하라고 바뀌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1, 수학2, 그리고 미적분, 수학의 꽃 이런 것들 거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를 모르고선 거기에 대한 심화 문제를 들어갈 수조차도 없어요. 심지어 기본 문제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학하에 있는 함수라는 걸 완벽하게 학습하시는 것 더불어 심화를 하셔야 되며 우리 경우의 수 단원 있죠. 이 경우의 수. 잘 들어야 돼. 경우의 수는 수학하에 맨 끝자락에 나오는데 이 끝자락이 좀 얇다 보니까 좀 대충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빠르게 가는 경향이 있어. 절대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를 배우거든. 확률과 통계에 처음이 순열과 조합이 아니라 순열과 조합이 아니라 확률의 정의로서 시작을 하는데 그 확률의 정의를 확률을 구할 때 순열과 조합이 쓰여요.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요 경우의 수라는 말 안에는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을 계산할 때 저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쓰여요. 그러니 여길 못하면 확률 자체를 못해요. 확률의 어려운 문제를 이걸로 다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아예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잘하고 싶으시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심화학습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경험하셔야 되고 사고력을 높이셔야 돼요.
어려워요. 저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는 여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친 다음에 수학 1으로 선행하세요. 이게 완벽하게 돼 있으시면 그 다음에 수학 1 선행하시면 돼요. 우리 고1 학생들은. 이게 안 돼 있는데 수학 1으로 넘어간다? 넘어집니다. 내가 장담할게.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넘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또. 후회하지 않게. 알겠죠? 요 과정을 거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비 고2, 고2 학생들, 특히 문과 있죠? 우리 문과들은 어떤 식으로 선행하는 게 좋을까? 우리 예비 고2들은 조금 안타까운 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해줬죠. 문과는 뭐뭐뭐 보세요. 이과는 뭐뭐뭐 보세요. 그죠? 정해줬기 때문에 문과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우시죠. 그러면 우리 문과들은 이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학 과목이 적은 건 맞아요. 수학 과목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워.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 되는 학생들, 요 학생들은 좀 잘하니까 좀 빠르게 치고 나가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은 학교 진도 계획에 맞춰서 2개 정도 선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학교 진도 계획은 뭐냐? 요 학교마다 나가는 방법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문과들. 이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는 뭐 예를 들어 수학원, 수학2를 동시에 나가겠다. 뭐 수학원 확률과 통계 나가겠다. 아니면 수학원만 나가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진도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진도 계획에 맞춰서 2개 정도를 선행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배우는 것들. 1등급, 2등급은 그래도 잘 하니까 요것도 잘 쫓아올 겁니다. 근데 애매한 이제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요 애들은 수학원을 먼저 하셔야겠죠. 수학원을 선행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원은 직접 시험범위 출제잖아. 함수랑 경우에서 무조건 하셔야 되죠. 문과는 확률과 통계 해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경우에서 요거 하셔야죠. 경우에서 단어 심화학습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수학원 선행하면서 부족했던 그런 단원들, 사고력이 증가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사고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등급은 모의고사 등급 기준이에요. 그리고 알겠죠? 학교 내신은 학교마다 막 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음, 그 외 등급. 수학원을 선행하되 고1 개념을 다시 보셔야 돼요. 권장이 무조건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수학원이나 수학2 이럴 때 쓰이는 아이디어들이 고1 때 쓰이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고1 때 쓰였던, 고1 때 학습했던 그 개념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하셔야 되고 한 과목만 하시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고1 개념들을 다시 학습, 빠르게 좀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막 선행하시면 분명히 고1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발목이 잡혀요. 알겠죠? 그래서 빠르게 다시 한번 이 긴 시간 동안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고2 문과는 선생님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눠봤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등급에 맞도록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우리 고2 이과 갑시다. 이과. 자,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나도 물론 이과였지만 이과는 다 필요 없어. 수학을 좋아해요. 좋아해서 온 거야. 선생님 저는 과학이 좋은데. 아니야. 수학 좋아해야 돼. 좋아하지 않으면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과는 수학 빼면 시체라고 보셔야 돼요.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과는 수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등급에서 2등급 최소 2개, 최소 2개. 수원은 내가 아까 이과, 이과는 출제 범위가 수학 1, 미적분, 확률과 통계잖아. 수투는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수원은 직접 출제 범위야. 그래서 수원을 미리 좀 끝낸다는 그런 마인드로 심화하시면은 3학년 때 시간을 또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게 어려워요. 미적분이란 어려운 걸 가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 2등급은 2개 과목을 선행하시면서 수학원 이거 직접 출제 범위니까 심화학습 하시면서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그죠?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애매한 2, 3등급 거만해요. 2, 3등급. 자기가 또 아는 줄 알아요. 모든 개념을.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2개의 과목을 선행하시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과는 할게 많아.
두 개 과목 선행하시고 진도에 맞춰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두 개 과목 선행하시고요. 아까 강조했던 거 있죠? 똑같습니다. 하셔야 돼요. 이상 등급 애들이 거만해서 안 하거든요, 이거. 자긴 안다 생각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셔야 됩니다. 높은 등급 맞추고 싶으면 함수랑 경우의 수 안 하시면 안 돼요. 수능에도 출제됩니다. 함수 베이스라 그래서 기본 베이스고요. 확률과 통계 기본 베이스니까. 오케이? 그 외 등급 뭘 다시 봅니까? 지금 일단 두 개 선행하시는 것부터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지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하시면서 발생하는 그런 개념들 있죠. 선행하면서 아 내가 이거 고1 때 건데 잘 몰라. 그럼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세요.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서 고1 거를 복습하시든 그렇게 하셔야지 먼저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뒤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앞에 것도 치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일단 두 개나 똑바로 하세요. 두 개 똑바로 하시면서 부족했던 개념이 나오면 찾아가서 복습한다.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그날 배웠던 것, 그날 복습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 그날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부터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아시겠죠? 네, 이과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목표를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올바른 수학 공부의 습관. 문제만 풀면 안 된다. 개념 학습에 충실해. 개념.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겨울방학 때는 특히나 사고력의 훈련을 해야 된다. 어려운 문제를 10분 이상 고민하면서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됐는지,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는지 질문을 하시면서 답하고 모르면 선생님께 질문하며 해설지를 참고하며 사고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습관을 들인다. 세 번째, 등급에 맞춰서 선행한다. 내 등급이 뭐 낮은 등급인데도 무분별하게 선행하는 건 금지. 등급에 맞춰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운동선수로 치면 합숙의 시간을 갖는다. 기본기를 다지고 부족한 걸 다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 그래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기간에 방학 때 했던 그렇게 방학 때 쌓아왔던 그런 내공으로 기억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기간 때. 그러면서 고득점에 이제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읽어봐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걸 아니라 해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냐면 영국의 한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월터 베저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누군가가 나한테 해줬던 말이에요. 어떤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에 요게 써 있었어요. 요게 써 있고 월터 베저 딱 써 있고 나한테 줬어요. 와 그거를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멋지잖아. 너무 멋있지 않니? 남들은 너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가 마음가짐을 충분히 가지고 그것을 해낼 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때 화이팅 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셔서 앞으로 있을 시험 거기에 대비, 철저한 대비를 해서 고득점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의 학습 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